예, 노래 부를 때마다 감정이입이 되는데, 예, 첫사랑 떠나버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부릅니다. 예, 대학 들어가서 사귀었던 사람인데요. 꼭 그래서는 아니고 어쨌든 그동안 막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가 결혼해야 될 때를 놓친 것도 같고, 사실은 그렇게 살면서 절박하게 결혼이 필요하지는 않았었어요. 순둥은 안비 편함은 없어도 여전히 소녀 같은 양희 씨. 40년 지기 초등학교 친구들과 오랜만에 마주한 동창회 자리인데요. 양희 씨에게 고향은 두고 왔던 기억의 언저리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 양양은 특히 이제 연어의 고장으로 연어가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모촌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양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 근데 저도 이제 중학교까지 여기서 양양에서 다니고 고등학교부터 객지에 나가서 쭉 살았는데 항상 마음속에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좀 땡겨져가지고 내려오긴 했는데 고향은 항상 그립고 언제든 돌아오면 푸근하게 맞아주는 그런 곳이에요. 나고 자란 집. 답답한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내려온 게 벌써 다섯 해 전이네요. 홀아버지를 모시고 농사를 짓고 있는 양희 씨. 편찮으셨던 어머니가 갑작스레 돌아가시면서 귀촌 계획은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대학교 들어갔던 때가 81년도예요. 광주 항쟁이 일어난 바로 이듬해였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그런 이제 상황에서 학생으로서 공부만 할 것이냐. 그래서 소위 학교에서 이제 운동권이었고, 노동 현장에 이제 들어가서, 현장 경험을 했고, 소위 지식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 이런 것들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외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지난 세월 힘들게 살았지만 후회스럽지 않고, 당당하게 지금도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양희 씨가 짓는 농사는 대여섯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들깨가 바로 그녀의 주력 농작물인데요. 오늘은 들깨 모종을 심는 날. 예전 같으면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만큼 종종 거려야 하는 바쁜 일상. 헌데 파종기, 요 씨 뿌리는 기계 덕을 톡톡히 봅니다. 편하고 시간 절약이 많이 되죠. 네. 보통 얼마 정도? 이게 깨가 알이 작아가지고 사실 손으로 집어서 일일이 파저 포트에다가 넣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건 기계가 알아서 한꺼번에 딱 떨어뜨려 주니까. 파종기는 양양군에서 무상 대여 받았습니다. 귀농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꼼꼼히 살펴서 10분 활용하는 야무진 양희 씨. 처음에 귀농하면은 예. 이렇게 정보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차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귀농을 하려고 맘먹으면 지자체에서 귀농 교육들을 다양하게 시켜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이제 더 많은 정보들은 내려와서 정착해 가면서 이제 많이 얻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 농가들한테서도 얻고 기왕에 귀농한 이제 선배 농가들한테서도 얻고 기술센터에서도 많은 정보를 주고 있고. 배워가며 키웁니다. 흙이 내어주는 선물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앞서가는 방식으로 훨씬 소득도 많이 올리고 인건비도 절약하고 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파종기 같은 경우에도 몰랐었거든요. 이런 게 있다는 거를. 근데 작년부터 이제 알아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부터 강원도 양양에선 들깨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을 들녘엔
늘 들깨 향이 짙게 배어 있었죠. 여름 햇살 맞으며 모도록이 올라온 이 어린 들깨 순이 푸짐합니다. 사실 양희 씨가 들깨 농사를 시작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인건비를 최소화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구관이 명관, 대대로 지었다던 들깨가 떠올랐습니다. 들깨는 그 한 평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조수입은 굉장히 낮은 작물인데요. 보통 그 다른 작물을 한번 심고 후속 작물로 심을 수 있는 게 들깨거든요. 그러니까 옥수수 수확하고 나서 들깨 농사할 수 있고 그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피해가 심한데 들깨는 걔네들이 건들지를 않아요. 들깻잎에서 나는 그 향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들깨로 짜는 들기름이 요즘 그 오메가3 함량이 많아서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깨 농사 지어서 바로 들기름까지 짤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저는 들깨 농사를 짓습니다. 모종밭에서 키운 들깨 모종이 이사를 옵니다. 찰옥수수와의 합방날. 옥수수밭 한 자락을 부지런히 일구는데요. 마음이 좀 초조합니다. 지금 장마철인데 내일 비 온다는 예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기는 하는데 제발 내일 비가 와서 얘네들이 지금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워낙에 깻모 심을 게 많아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이제 날씨 봐가면서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발 날씨도 잘하고 얘네들도 잘 살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농사는 하늘과 함께 지어야 합니다. 지나는 바람의 냄새도 내려앉는 공기의 무게도 허투루 놓칠 수가 없죠. 농부는 첫사랑을 기다리듯 비를 기다립니다. 작년 3월에 종균 작업해놓은 겁니다. 이게 원래 작년 3월에 종균 작업을 하면 올해 가을부터 이거 버섯을 수확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일과는 평소와 다릅니다. 새싹 농부들과 함께 이웃을 찾아온 양희 씨. 우리 오늘 양양군에서 이제 해마다 귀농귀촌 체험학교라 그래서 이제 예비 귀농귀촌인들한테 교육하는 게 있거든요. 오늘 이제 양양군으로 귀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선도 농가 방문하러 온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장부는 뭐가 있는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전해주는 자리. 양희 씨가 빠질 수 없죠. 저도 귀농귀촌 교육을 받고 이제 양양에 정착을 한 선배로서 그리고 이제 양양군 귀농귀촌을 홍보하는 이제 홍보 책임자로서 같이 다니면서 이제 취재하고 예 멘토로서 이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귀농귀촌을 결심한 사람들 또는 이제 양양으로 귀농귀촌 하려고 마음 먹은 분들 또는 이제 양양으로 이주한 지 초창기 이주하신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양양 소개도 하고 양양의 농특산물 소개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선도 농가들 방문하면서 농업 농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내가 가루를 넣었어요. 개구리 같은 지난주에 했던데. 귀촌을 한 뒤에 한 가지 작물만 농사를 짓는 건 현실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특수 작목에 눈을 돌리게 되죠. 작은 평수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작물을 시도하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옥수수 밭에 잎이 무성해졌습니다. 올해는 수확량이 꽤 많은데요. 덕분에 떨어져 살던 형제들까지 총출동. 알이 꽉 찬 옥수수를 뚝뚝 꺾는 맛이라니. 그 알갱이만한 굵은 땀방울을 흘려야 진짜 여름입니다. 두 군데 보내셨어요? 예. 예. 요즘은 택배 주문이 대부분입니다. 양희 씨는 양양군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을 활용하는데요. 양양 지역 각 농가에서 재배한 제철 농산물을 신선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게다가 농부에겐 지원금 혜택도 있어서 이만한 시장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택배비를 전액 양양군에서 대주는 거예요. 그게 나 같은 경우에 한 달에 돈이 엄청나. 한 80개 나가요. 그게 택배비 5천 원씩 계산하면 40만 원이야. 그것만. 그 옥수수가 8접이지. 그날 딴 옥수수는 그날 바로 발송해야 합니다. 애지중지 키운 깨끗한 옥수수가 차곡차곡 주인을 만나러 갈 채비를 하는데요. 겉에 마른 잎은 떼어내고 기둥도 정리해야 합니다. 근데 작년 이맘때를 떠올리면 아휴, 속이 다 상합니다. 작년에 그 옥수수 수확이 보통 이제 7월 말 8월 초인데 작년에 정말 가물었었거든요. 옥수수 한 3분의 1이 그냥 통도 안 생기고 빨갛게 그냥 타버렸어요. 그 작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거는 인력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그래도 1년간의 노력이 그렇게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을 접하면 허탈하고 아쉽고 그렇죠. 다행히 올해는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나 봅니다. 그야말로 옥수수 대풍. 하루 종일 포장을 해도 끝이 없는 주문량. 네. 양희 씨 블로그를 보고 옥수수를 사러 일부러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8, 9, 10, 11, 12. 오늘 지금 막 우리가 최고 많이 땄어요. 농사 짓던 중. 제가 올해 옥수수 농사 진 지 이제 고향 내려와서 5년째거든요. 단일 하루에 출하하는 물량으로 오늘이 최고예요. 되게 많은 거예요, 이거. 작은 새들 노랫소리 옥수수 그늘이 사라진 자리에 들깨가 훌쩍 커갑니다. 자라고 배고 심고 자라고 귀촌의 즐거움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 모처럼 양희 씨가 비밀의 공간으로 향합니다. 뒷동산 밤나무 숲인데요. 마음이 쉬어가는 자리죠. 아이들은 제잘 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올해 밤꽃이 참 좋다.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속이 복잡하거나 조금 지쳤을 때 길 따라 마음 따라 걷는 길. 고요한 숲을 벗삼는 그녀만의 휴식 시간. 일상에 나만의 정원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우리 밤나무가 한 160그루가 지금 심어져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한참 밤꽃이 필 때라 가지고 어떻게 올해 좀 작황이 괜찮을라나 한번 보러 왔네요. 가을에 밤주울철에는 이제 매일같이 들리는데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이렇게 좀 한적하고 조용한 데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와서 온 김에 이렇게 잠깐 쉬어가는 그런 곳이에요. 행복은 찾는 이만이 느낄 수 있는 보물찾기. 오늘도 자연의 품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부모님이 평생 가꾼 마당 한편, 양이신 공장을 세웠습니다. 운동권 여대생은 공장에 위장 취업해 미싱을 돌렸고, 졸업 후 취업이 힘들어지자 허리띠 공장을 차렸더랬죠. 50이 넘어 이제는 들깨를 가공하는 기계를 만지게 됐네요. 세척기부터 가열기, 압축기까지 이곳의 모든 기계는 강선홍의 이름으로 양양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들깨 농사 짓는 이웃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며 수익도 나눈다는 양희 씨. 지원금이 없었다면 쉽지 않은 도전이었죠. 차별화된 들기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한 들기름.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많이 높은 온도에서 볶다 보면 그 탈 때 발생되는 벤조피렌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벤조피렌은 없으면서 그 고소함은 이제 그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온도를 찾는 게, 5도씩 온도를 이렇게 높여가 보면서 그 이제 벤조피렌이 검출이 되는가 그 검사를 하면서 맛과 향을 이제 비교해 보는 시도를 계속을 했었고, 그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한 이제 찾은 온도는 165도에서 볶고 있거든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기름 한 방울도 몸에 좋은 것을 찾는 요즘, 들깨를 볶는 적정 온도를 얻기 위해 시행착오도 솔찬히 겪었습니다. 그 결과 소출량은 적어도 맛과 건강을 생각해 저온 압착 들기름을 고집하게 됐다는데요. 고소한 맛은 물론이고 건강한 들기름이란 입소문이 나면서 판로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직거래 고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학교 급식을 시작을 했었어요. 속초, 양양, 여기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그 학교 급식을 통해서 이제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다행스럽게도 작년부터 싱가포르에, 아직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싱가포르 수출을 시작을 하면서 해외 수출에도 관심을 갖고, 예. 그러니까 판로를 좀 다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SNS는 필수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도시로 소위 유학을 갔으니 농사라곤 어깨 넘어 봐온 것이 전부. 처음부터 일머리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네요. 대신 뭐든 배우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귀농인을 위한 강의나 교육이 있으면 열일 제치고 쫓아다녔고, 그때 이 SNS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죠. 처음에는 SNS가 뭔지도 잘 몰랐고, 근데 이제 그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농산물을 그 제값받고 팔기 위해서는 뭔가 그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SNS가 이제 그 한 길이라는 생각을 했고, 마침 또 양양군에서 SNS 교육을 2015년도에 처음 실시를 한 거예요. 내 작물뿐만이 아니라 양양군에 관련된 소식을 올리게 되잖아요. 양양 가볼 만한 곳, 또 양양 여행, 뭐 양양 맛집, 또 양양의 다른 그 농산물들, 그 다음에 또 양양의 어떤 그 귀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또 올리다 보니까
그게 또 양양 내에서의 나의 위상을 높여주는 계기가 됐고. 톡톡톡 독수리 타법이지만 일기처럼 매일매일 하루의 일과를 사진과 글로 남기는데요. 귀찮을 법한 이 과정이 그녀의 귀농생활의 날개가 되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생전 들여다보질 않던 거울 앞을 떠나지 못하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그 강원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라는 그 대회에서 제가 지역 내 정보문화 확산 사례 부문 장려상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그 상 받으러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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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축하드려요. 아, 축하드려요.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온라인 직거래를 하는 등 SNS를 활용해 소득을 올리는 농업인에게 주는 상. 그녀의 선택은 옳았나 봅니다. 상 받는 거는 항상 기분 좋은 일인데요. 특히 이제 제가 귀농해서 SNS 활용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상을 받아서 더 좋습니다. 고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무에 그리 찬란하진 않았어도 언제든 돌아와 실품을 내어줄 거라 믿었던 그곳. 쉼도 일도 뭐든 할 수 있는 고향에서 양희 씨는 이제 진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본에서 귀촌지로 뜨고 있는 오카야마현. 그 중에서도 자연농법이 유행하고 있다는 히루젠입니다. 8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곳으로 많은 이들이 이주를 했다는데요.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인근 요코하마를 떠나 귀농을 하게 됐죠. 농사를 짓는 농부이자 식당을 운영하는 식당 주인입니다. 私の名前は高谷裕二です。8年前にここヒルゼンに来ました。今は自然栽培でお米や麦と大豆を作って農業をしています。こちらで農業だけじゃなくてお店をやってみんなと仲良くやっています。私は高谷エリカと言います。8年前東日本大震災がきっかけでこのヒルゼンに来ました。夫と2人で農家を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私は主に畑の仕事 とここの工藤というスペースで自分たちのお米や野菜を使ってお料理をシンプルにして皆さんに食べてもらうという仕事をしてます。高谷氏부부는먹는것특히자연농법에관심이많았습니다。그렇다고오자마자바로농사를지을수있었던건아닌데요。땅을자연상태로되돌리기위해기다림의시간이 2, 3년계속됐죠。大学を卒業してから横浜市という町で横浜市の職員ですね。でずっと9年間仕事をしていました。社会福祉の専門職として区役所のケースワーカーをしたりとか、あとは知的障害をお持ちの方の入所施設でそちらで6年間かな。働いていました。원전사고는부부에게불안감을안겨줬습니다。먹을게없어질지모른다는생각이들면서스스로농사를지어야겠다결심하게됐죠。건강한먹거리를떠올리다보니자연스레눈이간게바로자연농법。私はユージさんより寝坊をして今の時期は6時ぐらいに起きてちょっと洗濯物をしたりとかそうですね犬のご飯をあげたりとか
家のことをちょっと知って、それからこちらの工藤に来て朝ごはんの準備をします。はい、で8時ぐらいに戻ってくるので一緒にご飯を食べます。오늘은밀밭에나왔습니다밀수확시기가돌아온건데요거둬들인밀로파스타를만들고식당에서판매를하죠버는돈은거의다땅을구입하는데들어갔습니다이것저것하고싶은농법을시도해보기위해선농토가필수니까요まずは、美味しいことっていうのが一つはもう間違いなくあるんですけど、もう一つはこう考え方というか、例えば、虫とか病気とか、草とか、に対する考え方って、まあ人によって違うと思うんですけど、自然栽培の場合はなんかその虫や病気も特に悪いものではなく原因があるからこう来るものだから、なんかそれはそれで受け入れて根本的なところにアプローチ しましょうみたいなことを言うんですけど。마을뒤기름진땅볕이잘드는황토밭은자연의곳간입니다알굵은여름감자가줄줄이푸짐하네요技術的にはもうあんまりないんですけど、こうハウトゥー的なものは。でもなんかとりあえずもう、そうですね、もう自然になんか問いかけるっていうことをしなければ答えは返ってこないと思っていて。미리수확량을재단하고기대하기보다는생겨나는그대로만족을합니다자연이내어주는결과에순응하는삶을배웠죠ここにいる時はそのもちろん紫外線とか汚れるとかはありますけど、でもそれ以上にお日様が気持ちよく感じるし、流れる風が気持ちよく感じるし、自然の中にいたらすごく体も心も緩むし、そういういいこともあるので、あとはたまにおしゃれして出かけたりとか、それもしようと思ったらできることなので、どっちも楽しめていいなと思います。부부가마실을갈참입니다귀촌한후에처음사귄친구를만나러가는길40여분걸려도착한곳은일본전통마을로유명한카치야마こんにちは。ごめんね。ごめんごめん。カフェ主人は귀촌선배입니다。はい、お土産です。ありがとう。ズッキーニとレモン。はい、すごく。やった。はい、いただき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前に勝山に、今はちょっと移転されたんですけど、パン屋さんがあって、そこで私がアルバイト、移住して1年目ですね、まだ農業が本腰じゃない時にアルバイトをしていて、その時に彼女がやっぱりアルバイトで東京から勝山に来て、それが出会いです。そこからお友達です。タカヤ市주변엔귀촌한이웃들이많은데요사는방식은다들다르지만서로의지하며지냅니다でもそれなかなかさ、みんなできないよね、そのコーディネーターね。今週の新宅占い。바쁜농사철이런잠깐의여유가있어서다행이네요맛있어맛있어
いきなり大部分のきな粉入れちゃった。あ、やばい。이곳은 타카야 씨가 시범 농사를 짓는 곳. 지금껏 여러 품종의 벼를 심어봤다는데요. 지형이며 토양, 날씨 등을 고려해 논에 가장 적합한 품종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당장 눈앞에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지 않는 타카야 씨. 논은 연구실이요, 제초기는 실험도구입니다. で今日はあの除草機を押していました。これはまあもちろん草も取ること、草を取るというか、あのそれも目的の一つなんですけども、まあ自分の中の意識としては草をこう排除するというよりも、田んぼのあの何でしょう、あの何だろう、こう水とあの土をこう攪拌してあげて、で根っこをこう元気になって、まあ、草があっても稲が元気になるように後押ししている、そんな作業にをしています。급할건없습니다。잡초를뽑고병충해를무조건없애기보다는벼의자생력을키우고땅의속성을이해하는과정이더중요하다믿고있죠。作業している田んぼの品種ですね。こちらカメノーという品種なんですけど、これはあの山形の月山という山のふもとで、本当にこういう地形のところで100年ぐらい前に生まれた品種ですね。突然変異の中から生まれて選抜された品種なんですけど、もう昔の品種で、すごく特徴としては背が高くて。倒伏、倒れやすいという品種ですね。あの結構東北の日本の米の歴史を変えるぐらい広がった品種なんですけど、やっぱり倒れちゃったり病気や虫に弱いので、そういうこう弊害が出て、作られなくなってしまった品種です。ここではその東北の山形の気候と近いので、蒜山ではもうともかく、日本でも作ってる人すごく少ないんですけども、こちらが合う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もう初めて収納からずっと作っている品種ですね。피우지않으면늘보답해주는땅。그동안농사지은쌀을판매하려합니다。 1.5kg 씩소포장할생각인데요。쌀은단골이나블로그주문을통해택배로보내줍니다。앞으로도자연농법만을고집할작물은역시쌀입니다。가장많이소비하는주식인쌀만성공해도자연농법을완성시킬수있다고믿기때문이죠。녹음이짙어가는오후타카야씨발걸음이향하는곳이있습니다。집에서조금만벗어나면계곡물소리가쉼없이들려오는쉼터、약수터입니다。산이좋은만큼물도맑은법。
大体週に2回ぐらい汲みに行きます。で、普段自分たちが飲んだりとか、あとお店でご飯を洗ったり、ご飯研いだり、あとは炊いたり、お料理に使ったり、もちろんコーヒーだったり飲み水に使っています。타카야씨가귀농을결심하고여러지역을살펴보던중이곳에정착하기로마음먹은건원시의생명력을간직한계곡이보금자리곁에흐르기때문이었습니다やっぱり僕が前に千葉にいる時に、やっぱり千葉はあんまり水が良くなかったんですね。それでこう、まあ、自然栽培っていうのを食べてはいるけども、いつもペットボトルのお水を買ってきてどんどん溜まっていく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矛盾を感じていて、どうせ引っ越すなら水のいいところで、まあ、その水の豊かさをもらいながらそれを守っ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でやっぱり、はい、水がいいところを選んだって感じですけど、やっぱすごく特別な存在ですね。오랜만에휴식처를찾았습니다가끔들러시간을보내곤하는곳물소리따라가는길그끝에쉼이기다립니다悩みのある時はここに来ます。ここに来て滝のこうエネルギーを浴びて、すごいリラックスして帰ります。そうですね、やっぱりこうこの辺にモヤモヤしたものがある時にここに来るとこうふわっと軽くなるような。계절을놓칠세라숲은울창하게몸을키우고기세좋은폭포수는청량함을더하는데요구슬같이맑은물줄기는답답한가슴을시원하게뻥뚫어줍니다자연은언제나깨달음을주죠私の中では90点です。で、なんで100点じゃないかっていうと、あとの10点はちょっと働き方が今まで移住してから8年間ちょっとがむしゃらにやりすぎた部分があるので、もうちょっと働き方を改善してゆとりが欲しいなと思ってます。오늘하루의마무리는친구들과함께하려고합니다식당이많지않은시골마을집으로초대해음식을나눌참인데요직접농사지은농작물로솜씨를발휘합니다소박하지만자연이깃든자연에서얻은것만으로차려내는한상귀촌한이웃공예가부부의귀촌을도왔던지역공무원그리고함께두부를만들고있는친구를초대했습니다무얼먹어도꿀맛나는신비의식탁먹는일에도여러의미가깃들어있습니다좋아하는사람들과맛있는음식을먹는게행복이라고하죠그렇다면지금이그순간이겠네요外で飲むっていうのはすごくもう全然減ったんですけど、この家というかみんなで自分のまあお店ですけど半分家みたいなところで飲むっていうのは思ったよりもとても多いです。うん。
まず行って置いてかれた置いてかれた마을엔 가구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곳곳에 있겠잖아요. 가족처럼 가까이 울타리 없이 이웃들은 지내고 있죠. 도시 생활할 때는 몰랐던 즐거움 가득한 일상. 農家さんとのやっぱり一緒に農家さんは田んぼの水路掃除を一緒にしたりとか、あとは共通の話題でお米の話とかもするので。 뭔가 소위 人たちとは, 아,あの,ぼちぼち 交流してます. 아또 消防団とか, 뭐 지역 활동ですね. 아또와 夏祭りの, 고, 뭐라んでしょう. 직, 夏祭りを, 고, 地域の有志の若者たちでやってるんですけど, 뭐, そういった, 고, 祭りをする中で, みんなで, 고, 仲良くなったり, そんな感じで, で, 응. あの仕事も助けてもらったりもしてます。 자연에서 빌려온 절제되고 겸손한 테이블. 유쾌한 하루가 이렇게 또 저무네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직접 씨앗을 뿌리고 밭을 일고 하나둘 키워낸 먹거리로 일요일과 월요일 일주일에 이틀만 운영하는 레스토랑입니다. 아くまでも私たちは農家なので、農業を主体で。 음식의 풍미는 귀촌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고 나서부터는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리게 됐죠. 私は自分では料理人だと思っていないので、あくまでももう畑の作業の延長線上にあるっていう感じですね。なので、なるべく自分たちが作った自然栽培の野菜の魅力だったりとか美味しいさをストレートにそのまま味わっていただきたいので、あんまり手をかけてません。かけられないっていうのもテクニックがないっていうのもあるんですけど、本当に塩だけだったり、オイルと醤油だけとか、 そういったスタイルで召し上がっていただいて、そうですね、野菜の美味しさをそのまま味わっていただくっていうのがもうシンプルの目標です。 재료가 나온 그 자리에서 먹는 게 가장 맛있는 음식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곳으로 오게 하는 거죠. 멀게는 두 시간을 달려 찾아오는 손님도 있다는데요. 簡単に言うと、自分の何て言うんでしょう、ここの空気と水と、あとは作物、全てを、ここに来て味わってほしい、体感してほしいなと思ったことが一番の理由ですね。野菜とかお米を送るのもいい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ここに来て食べることで本当に風景も一緒に味わっていただきたいなと思って、そういう気持ちで作りました。 메뉴는 따로 없습니다. 그때그때 갓 뜯은 푸성기와 농사지은 쌀로 계절을 거스르지 않고 차려내는 결고운 제철 밥상이죠. 자연의 법칙을 최대한 거스르지 않는 삶. いろいろ考えちゃいますけど、もうシンプルに言うなら、自然と調和する、もうその一言に尽きると思います。実はビジョンっていうのはいつも持っていなくて、もう与えられたもの、与えられたことをしっかりしていくこと。だから逆に言うとビジョンはないけども、逆に未来が楽しみ、どういうことを
できるださしてもらえるんだろうなっていうことを楽しみ、そういう生き方をこれからもし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귀촌의꿈을이루기위해어느날짐을싼사람들터전을옮긴다는건쉽지않은일이었지만늘꿈꾸던곳에서다시한번살아보고싶었습니다더바랄게없는마음떠나있는동안그리웠나봅니다멀리있었어도그립고가깝게만느껴졌던곳양희씨의고향키루젠의청정한자연은오염으로삶을위협받았던이들에게삶의터전을내줬습니다이슬머금고벼들이햇볕에곱게익어가는걸보며마음든든해지는타카야시부부그들이자연에기대어사는까닭이있을겁니다자연이야말로더없이맑고정직한길이기때문이죠땀흘리며기쁨과위안을얻습니다